2016년도 사이버 외국어대학교 해돌대학원 신입생 윤희입니다. 진리 장학생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인사말을 전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신입생들은 이번에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원들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이 경쟁률은 비록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저희 학우님들의 열정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양질의 콘텐츠 및 열정적인 동료님들로 인하여 미니컵스 태솔대학원이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대학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과 흥미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더 나은 교수법을 배우고 연구하고자 컵스 태솔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28개월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학업과 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과연 이 과정을 할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지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합격 후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는 김희진 교수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친절한 사부님들 덕분에 이제는 걱정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컵스 태솔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많은 학우님들께서도 일 혹은 가사와 학업을 병행해 힘드시겠지만 저희 컵스 태솔대학원 조장현 부원장님께서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역경은 궁극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 히스토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이것은 저의 신조인데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